자, 무대 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 지금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고 계시고 또 2층에도 많이 취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자님들께 이제 질문 받는 시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리핀에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기 2층에 하늘색 맨 앞쪽에 계시는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큐 김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코로나19로 요즘 대면 공연이 안 되고 있어서 데뷔 쇼케이스 이후로 오늘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는데 소감은 어떤지 또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지 각오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팬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참 우리 드리핀도 아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온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멤버가 또 답변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까요? 우리 준호 씨가 해보겠습니다. 소감과 각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준호입니다. 저희가 정말 쇼케이스 때도 그렇고 지금 첫 번째 컴백 때도 대면으로 저희가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됐는데 네, 맞아요. 그런 게 정말 저희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못뵐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첫 컴백에 또다시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쁘고요. 5개월이라는 기간이 되게 짧지 않은 시간인데 저희만 보고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5개월이란 기간 동안 저희가 많이 갈고 닦고 더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저희끼리도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으니까 20대 정말 훨씬 멋있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정대 이원의 또 팬분들만 들어오셔서 우리 드리핀의 모습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우리 준호 씨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드리핀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리핀에게 해주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자, 네, 없으시면 저 일간 스포츠 황지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3월에 컴백이 되게 많은데 드리핀만의 차별점이 뭔지 궁금하고 혹시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드리핀만의 차별점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또 멤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윤성 씨, 협 씨, 뭐 우리 또 형들 라인에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협 씨, 혹시 생각하시는 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협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아직 저희 친구들이 다 저희 스스로 다 끈끈하고 사이도 너무 좋고 저희가 단합력도 너무 좋아서 그 무대를 맞출 때 이제 윤성의 필두 하에서 정말 잘 맞추고 정말 사이가 좋다는 게또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만의 열정 그리고 저희가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정말 잘 버텨요. 끈기. 운동도 그렇고 뭔가 정말 모든 부분이 정말 잘 버티는 게 있어서 그게 또 잘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정말 그냥 앞으로 보여드릴 매력이 많다고 생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들 간의 우애와 그리고 또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점 솔직하게 우리 멤버들 뭐첫 쇼케이스 때는 긴장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엔 사실 따로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욱 씨. 네, 창욱입니다. 이번에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점이라기보다는 앨범을 통해서 좀 많은 팬분들과 이제 대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일단 앨범을 준비하면서 뭔가 앨범 준비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앨범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본인을 가꾸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서 그런 모습들을 되게 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또 이번 음악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저번에 앨범에서 맨날 말씀드렸던 다음번에 더 성장한 모습의 드리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달고 살았었는데 그 약속을 이번에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민서 씨, 제가 좀더 질문 드릴게요. 목표 혹시 음원 차트 인이나 혹시나 음악 방송에서 뭐 1위를 하게 된다면 공약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저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뭔가 저희끼리
아기 분장을 해가지고 베이비 분장을 네, 해서 그래서 네. 한번 그렇게 1등을 한다면 네. 무대에서 아기 분장을 해서 한번 같이 1등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우리끼리 돌잔치 한다는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렇게 무대를 하면서 우리 민서 씨는 파란색으로 머리 바꾸시는 것도 네. 저는 바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드리핀 네, 맨 앞쪽에 계시는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계셔서 제가 잘 못 보는 점 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 고승아 기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컴백 축하드리고 이제 이번 컴백 키워드가 의지라고 했는데 의지를 어떻게 왜 의지로 선택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장 연습하면서 잘 보여준 멤버가 누구인지 한번 지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의지라는 단어,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의지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진짜로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멤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네, 동윤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뭔가 이번 키워드에서 의지라면 저희가 아마 저번 앨범이 끝나고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아 이걸 저희들끼리 정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 같이 진짜 꼭 좋은 성장된 모습 보여주자라는 의지를 계속 갖고 연습을 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을 계속 단체 연습할 때 계속 지적해주고 이렇게 잡아주는 윤성이 형과 네네. 또 형들의 그런 형들이 계속 체크해주고 있는 렉스 네네. 렉스에 관한 것들을 네네. 그걸 계속 굴하지 않고 렉스 혼자 스스로 계속 다짐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던 것 같아가지고 렉스와 윤성 형이 정말 이번 앨범에서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멤버인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아주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윤성 씨는 또 리더로서 의지를 너무 잘 보여주셨고 또 막내이지만 렉스 씨도 형들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면서 의지를 보여줬다. 그럼 막내도 그 바라보는 눈은 틀릴 수 있잖아요. 렉스 씨가 봤을 때 가장 의지를 잘 보여준 멤버 누구를 뽑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한 명을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다 그 이름처럼 모두 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모두의 의지가 이번 컴백을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멤버의 의지가 1등이었다라고 우리 렉스 씨가 아주 평화롭게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또 드리핀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리더 윤성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쇼케이스를 봐주시고 와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은 1집 때보다 2집인 만큼 더욱더 활동하면서 뭔가 성장되고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드리핀 단체 인사드리면서 오늘 쇼케이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마지막 멋지게 보여주시죠. 네, 둘, 셋, 드리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리핀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대 옆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한 번 더 네, 인사드리면서 자 대기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이 조금